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 생초보 탈출기 9회죠. 투자냐 투기냐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즘 주식 기초 강의 위주로 제가 방송을 많이 했었고 또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에 좀 치중하다 보니 주식 생초보 탈출기는 오래간만이네요, 그죠? 지금 화면에 제 유튜브 채널을 열어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만들 책, 제가 책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닥트K의 주식 생초보 탈출기 가칭입니다.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 가능한 팁 100. 이렇게 제가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주제가 투자냐 투기냐 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뭐 방송상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아, 여러분들 투자를 해야지 투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 정말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차트를 열지를 못해요. 키움증권 쓰고 있는데 온라인 지금 점검 시간이 5시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후 5시까지 제가 지금 꼭 방송이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차트 없이 원래는 우량주 선정에 대한 기준이 뭐냐고 시청자께서 말씀 하셔서 그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생초보 10회를 제가 투자냐 투기냐로 어느 정도 일단락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순서를 좀 일단 바꿔야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리입니다. 심리. 투자자가 갖고 있는 심리, 멘탈, 마인드 컨트롤이 얼마나 잘돼 있느냐.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평정심을 잃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을 전문적으로 좀 많이 거래를 해보지 않으셨던 분이나 소액으로 하셨던 분들은 이런 느낌을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선물 옵션이라든지, 큰 금액으로 제법, 파생해서 크게 매매를 해 보셨던 분이라면 멘붕 오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아실 거거든요. 지금은 주식 위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주식 시장에 연계되어 있는 파생 시장 여러분들 몰라서도 안 되고 나중에는 언젠가 또 접근하게 될 텐데요. 정말 무섭거든요. 저는 주식 시장에 지금 거래한 지가 10년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 11년 정도 돼 가는데 여러 가지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을 좀 해드릴,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0년이라면, 큰 흐름이 한 바퀴 돌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선물 하한가, 상한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정권에서 직원한테 물어봐도 선물 상한가에서 잠깐만요 선배님 하면서 옆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만큼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2008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봐서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시장 우습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다면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을 한번 본때를 보여줄 겁니다. 괜히 제가 겁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이 안 되면 가장 좋겠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고 여윳돈 요즘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제가 꾸준하게 지금 제 영상들을 로딩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진짜 관심을 안 주시거든요. 좋아요도 하나 없고, 물론 그걸 바라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 페이스북 올려놓은 거 보면요. 아무런 대화 내용도 아니고 그냥 뭐말몇 마디 좀 속된 표현을 찍 써놨는데 좋아요 200개, 300개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과연 제가 일반 대중의 심리를 제가 파악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주식 이런 거는 쳐다도 보면 안 돼. 잘못하면 배가 망신해. 이런 마인드가 아주 깊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걸로 마인드가 깊게 좀 많이 배어 있는 게 아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뭐 워낙 광고성에 이제 뭐 낚시를 많이 당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지금 그런 거에 연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 참 사람들 심리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은행에 예금을 하시면 어떻게 이자를 좀 많이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예금의 이자보다 훨씬 높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 꼽아 놓으면 그 돈이 유지는 되는 듯 하나. 결론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이자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뭐 10년 전에 1,000만 원하고 지금 1,000만 원하고 같겠습니까? 돈의 가치가 훨씬 지금의 1,000만 원이 가치가 작겠죠. 그것만 딱 봐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주식 투자해서 뭐 자살을 하고 그다음에 배가 망신을 하고 공금 횡령을 하고 온갖 뉴스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모든 일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쉬운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보장돼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것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엄청난 실패를 해보고 상당한 시간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이제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그런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고 그저 되는 일 하나도 없고요.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어지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 여러분들 제가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주식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 이거죠. 위험한 거 맞죠? 이 세상에 안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운전은 뭐 안전합니까? 걸어 다니면 안전합니까? 운전하다가 사고 날수 있고, 걸어가다가 차가 덮칠 수도 있고, 안 위험한 게 없습니다. 안 위험하려면요, 집에서 가만히 침대 안에서만 계속 있으면 됩니다. 그럼 죽은 거하고 같겠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점은, 위험한 상황을 잘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까? 리스크를 최소화할까? 그리고 제대로 좀 준비를 하고 한번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대상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관심이 좀 가져지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당히 고점에 있죠. 여러분들 이것이 고점 부위라는 걸 아시는 분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해도 한 3천까지는 갈수 있다고 봅니다. 뭐 저는 한 내년까지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제 방송에 돌려보시면 그러한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저는 박근혜 정부 때 미리 말했거든요. 이것은 정치적인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만약에 바뀌게 되면 우리나라 박스권 돌파합니다. 이렇게 제가 방송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박스권 돌파 못합니다. 했고요. 탄핵 결정 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 날라갔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정확하게 제가 맞췄다고 옆에 사람들에게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뒤늦게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지금 뒤늦게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신고가를 가고 고점 부위에 있는데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덥석 잡잖아요. 제 주변에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몇분 있거든요. 뉴스에서 난리잖아요, 그죠? 제가 뉴스를 잘 보진 않습니다만, 증권 방송 거의 안 보거든요. 아마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뭐 몇천을 가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야 된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그러나 그러한 장밋빛 방송 때문에 준비가 전혀 돼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덥석 꼭대기 있는 종목을 사잖아요. 언제인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차트도 없고 하니까 조만간 조정이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나스닥이 벌써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다우존스라든지 뭐 유럽의 닥스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이 세상에 계속 오르기만 한 주식시장은 없거든요.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상승 추세일 때는 그렇죠. 하락 추세일 때는 내렸다가 조금 반등 줬다가 내렸다가 조금 반등 줬다가 이게 하락 추세거든요. 지금 추세가 좋은 상승 추세니까 여러분들 아무 준비 안돼 있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날 확률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조정받기 시작하고 제법 큰 하락폭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 준비 안된 분들은 속된 표현으로 개박살 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승부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너무 쉽게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너무 쉽게 보거든요.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뭐 조그만 가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가게 구할 때 여러분들, 한번 딱 보고 바로 계약하십니까? 내가 어떤 사업에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할 때, 한번 딱 보고, 사업 설명회 한번 딱 듣고 바로 그냥 계약하십니까? 내가 신발 하나 사는데도, 여기 들어가 보고, 저기 들어가 보고, 위에 양복 하나 사는데도, 이 가게 가보고, 저 가게 가보고, 같은 옷인데, 아, 어디는 할인하더라. 아니면 쿠폰을 주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죠? 차를 하나 사더라도, 중고차 살때 그냥 아무 중고차 상에 가가지고, 이거 주세요 하고 끝입니까? 시운전도 해보고, 다른 데는 뭐 500만 원 하던데 여기는 왜 600이에요? 100만 좀 깎아주세요. 등등. 가격 비교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주식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제 주변에도 보면 한 3천만 원씩 투자하는데 양봉도 몰라요. 양봉도. 너 양봉은 알지? 양봉 나는 종목 하면 그나마 수익 날 확률 높다? 양봉 모르는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옆에 누군가가 지인이 소개해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쳐다보니까 주로 그런 종목들은 제 주변에 그런 사람 많거든요. 전부 개별주입니다. 완전 꼭대기에서 막 춤을 추는 종목들 있죠. 그래서 제가 억수로 걱정이 돼서, 야, 그걸,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다른 사람들은 뭐, 우리 친인척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도 뭐 하지만, 다른 분들에겐 절대 그런 상담이나 뭐 제가 할 그것도 아니지만 자격이 지금 그런 자격도 아니지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친인척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빨리 목표치 왔으니까 빨리 팔고 이거 여기서 음봉 크게 떨어지면 박살 나니까 음봉 딱 떨어지면 무조건 던져야 된다. 말은 이해합니다. 나중에 제가 관심 종목 넣어놓고 이렇게 계속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알려주려고. 박살이 나는데 팔았냐 이러면 아니요 왜안 팔았는데 이러면 그냥 막 놔둘라고요. 그게 우량주가 아니고 개별주로 막 하루에 10%씩 움직이고 하는 종목인데 놔둔답니다. 그 재수 좋게 한번 먹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나중에 집안 거들나는 하나의 신호탄이죠. 차라리 소액으로 할때 공부 안돼 있고 소액으로 할때좀 깨져봐야 겁을 내거든요. 아유 아무것도 모르지, 내가 하기사. 에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접든지, 아니면, 이거 열받네.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가 제대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옆에 사람 이야기만 듣고 샀는데 재수 좋게 벌어요. 재수거든요, 재수.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재수를 바라고 내가 2천만 원으로 이번에 200만 원 벌었으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대출 내가 마이너스 내가 한 5천으로 하면 10%면 500이잖아? 아, 500이면 내가 지금 이거 한 달에 내가 10%는 안 벌겠나? 차 할부 하나 끊어야 되겠다. 아니면 리스로 나도 외제차 한번 타봐야 되겠다. 온갖 머릿속에서 장밋빛 상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대출을 냅니다. 대출을 내고 난 다음에는 자, 자기가 벌었었던 시점, 지금 같은 시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주식 시장이 상당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외지간하면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대출을 받습니다. 자, 5천이 됐죠. 그래서 개별주에 몰빵을 합니다. 자, 주식시장이 해필 조정을 받네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나도 1000만 원 까져도, 아 괜찮아. 저번에도 뭐, 원래 주식은 장기 투자야. 버티면 되는 거지. 종목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요. 버텼더니 반토막 나버리고, 뭐 상장 폐지돼버리고. 특히 코스닥 개별주들은 그렇거든요. 주식을 접하실 때 가능한 한 우량주로 접해야 되는 건데, 이 보통 사람들이 보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걸 상당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그 부분은 그렇게 끊고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하면 너무 또 같은 내용을 지루하게 하는 거니까 주식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시라. 주식 적어도 내가 이 종목을 매수하려 할때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이 종목이 갈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의 가격은 적당한 가격인가? 아니면 완전 꼭대기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스스로 판단할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투자하시면 거덜날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 99.90 99%를 합시다. 1%는 그냥 재수 좋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만의 그 공부를 통해서 나만의 매매 원칙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투자가 되지 아니면 투기가 되는 거거든요. 막 속된 표현으로 도박하는 겁니다. 재수 좋으면 올라가서 먹는 거고요. 재수 없으면 그냥 잃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확률이 높은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분석을 할줄 알고 어느 정도 관점이 섰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나의 매매 원칙은 분산 투자를 우선으로 하며 우량주를 위주로 그리고 절대로 대출이나 급한 돈으로는 하지 않고 내가 직장인이니까 하루에 아침에 한번 그다음에 오후에 한번 정도 체크를 해도 큰 변동성이 없는 안정적인 주식을 난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나만의 매매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금액은 이번에 그러면 적금 타는 게 1000만 원 있으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운용을 할 텐데 한꺼번에 다 몰빵하면 안 되니까 우선은 적응을 좀 해야 될 테니까 한 300만 원 정도부터 먼저 한두 종목에 투자를 해보고 그 다음에 비중을 한 500만 원 정도 나는 당분간은 아직까지 준비가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으니까 실전 경험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한50% 정도만 내가 투자를 해야지. 이런 매매 원칙 가지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 제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 노트 하나 펴서서 펴놓고 나만의 매매 원칙하고 이렇게 한번 적어서 한번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투자냐 투기냐에 대해서 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좀더 이제 자극적인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잠시 물 한잔 마시고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면 어떻게 되시는 줄 알아요? 기간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내지는 아주 오랜 동안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밥이 되는 겁니다. 호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쌈짓돈 호구로 여러분들 그러한 고수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실력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식에 있어서 고수를 인정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고수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신입과 경력자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별 차이가 없는 듯 해도 한끗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사격이나 양궁 활쏠때 조준점에서 조금 어긋나면 내가 활시위를 땡긴 시점에서는 뭐 0. 몇 미리 차이겠지만 관역에 갔을 때는 몇십 센치가 차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조그만 한 끗, 조그만 차이 때문에 밥이 되느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밥 되고 싶습니까?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정말 제가 또 커밍 아웃 하는 건데, 제 아는 분들 방송에 많이 제가 구독도 하고 계신데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한번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깡통 많이 차봤거든요. 제가 그래도 집 좋은 데 살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좋은 데로 가야 되겠죠. 자, 제가 깡통 찰때 여러분들 빚을 엄청 냈어요. 그래서 집다 날라가게 될 판국에 제가 뭐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개인한테는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있죠, 대부 업체들. 제가 있는 대로 다 끌어당겼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여러분들 그런 상황 안 오실 것 같습니까? 정신 안 차리시면요, 그런 상황 옵니다, 여러분들.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코스닥 쳐다도 안 봤습니다. 코스피만 딱 봤어요. 코스닥 위험하잖아. 이런 마인드가 딱 있었기 때문에. 제가 코스피만 본 사람입니다. 우량주. 근데 나중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선물 옵션 했어요. 옵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1분 만에 반토막 나는 그런 장이 펼쳐지는 게 옵션입니다. 제가 그거 할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이 좀 꼬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빚을 상당히 내서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제 딸이 두명 있어요. 제 딸이 두 명인데 상당히 어린 나이였어요. 초등학생 때인데 띵동 누르면 애들이 마루에 앉아 있다가 질겁을 합니다. 모르는 남자가 앞에 서 있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문 앞에다가 왔다 갔다고 붙여놓고 가고 전화 받아라 하고.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가슴 아픈 게 그거거든요. 너무 미안한 상황이. 띵동하면 애들이 무슨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제가 지었는데 눈이 보면 그 사자 코앞에 있는 토끼 정도의 눈빛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눈이 초점이 흔들리고 겁에 질려가지고 아파 아파 괜찮아 아파 이렇게 합니다. 참 제가 눈물 없이 참 이렇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빚쟁이의 독촉도 받아보고 살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제가 제법 큰 집에 살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게다 날라갑니다. 저는 현금 서비스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뭐 자랑 아니고요. 왜 현금이 가득 있으니까 현금 서비스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통장에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뭐 부자고 이러진 않지만 제가 그만큼 후달리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매일매일 매매를 할때 500만 원못 벌면 빵꾸 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한 달에.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절대 잘할 수 없어요. 물론 500만 원 벌수 있죠. 그러나 마음에 그런 큰 짐을 안고 하면 잘될 것도 안 되거든요.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상황도 겪어보고 애들하고 좀 떨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소를 옮겨야 집으로 자꾸 안 찾아올 거니까 애들한테 고통 주기 싫어서 제가 따로 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와서 애들 하고 보고 갈 때는요, 제가 좀 눈물이 많습니다. 잠시만요, 물한잔 마시고요. 지금도 조금 감정이 좀 끓어오르는데요. 헤어질 때 정말 눈물이 많이 났거든요.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가는 한 30분 동안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제가 얼굴을 가리고 정말 많이 울면서 간 적이 있습니다. 매번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족 사진을 펴놓고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부끄럽잖아요. 제가 이런 제 사생활인데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실 것 같습니까? 저도 자신만만했었거든요.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평정심이 깨어지면 사람이 나중에 제정신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10년 동안 경험했던 거 그냥 기술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실패를 할수 있는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패 없이 안정적으로 가십시오. 저 이렇게 많이 아파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꽃길만 가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제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제가 많이 달라졌죠. 제법 옛날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제가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려봤거든요. 살기가 싫었거든요. 그러나 이겨냈습니다. 지금 혹시 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폭 손실을 입어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안정적으로 잘 가고 계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조그만 수익에도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하시고 절대로 오래오래 길게 가셔야 되지 욕심내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아픔 겪지 않고 탄탄하게 여러분들 주식, 투자 오랫동안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제 아픈 과거도 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에게 과연 투자할 준비 좀 되어 있는가? 경각심도 한번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투자냐, 투기냐 에 대해서 방송을 해 보았습니다.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주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사업 준비하실 때 발품 많이 파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 보고 시작하실 겁니다. 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말에, 책한권 없으시다면, 서점 가셔서 책한 권, 골라서 하나 준비하시고, 그리고 동영상 강의는 닥터 KTV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기초 강의, 또 주식생 초보 탈출기, 이론을 실전으로 보여드리는 실전 주식 매매 방송. 제가 여러 가지 컨셉으로 방송 준비 많이 해 두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재생 목록 있습니다. 여기 재생 목록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닥터K 수익 공개, 수익도 이렇게 매일 요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강의, 뭐 단타 매매와 스캘핑,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주식생 초보 탈출기. 제가 부른 노래도 여기 있긴 합니다. 저뭐 예전에 앨범 발표했던 무명 가수 출신입니다. 제 노래 듣고 싶으시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또 있고요. 자,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고, 그렇게 준비 좀잘된 상태에서 다음 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구독 안 눌러 주신 분,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제가 방송할 때, 내지는 업로드할 때 여러분들께 알림 가니까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주식 방송, 아니면 주식 공부 좀 하고 싶은데, 뭐, 유료 방송 같은 거, 부담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절대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을만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구독자가 자꾸 늘고 있거든요. 제가 올려놓은 방송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시면 구독자 이렇게 펴져 있는 부분이 간혹 있을 겁니다. 구독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들을만하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신감이 있거든요. 잘난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심자의 그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제가 방송을 해놨습니다. 중구난방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저를 믿어보시고 한번 방송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오후 8시에 실시간 매매 방송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바이바이.